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역시 태양광 관련주를 주셨습니다. 태양광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이 네. 태조 이방원의 맞죠. 제일 네. 선도 앞에 있는 태인데 태양광 관련주들도 앞으로 뭐 아까 말씀해주신 폐배터리와 비슷한 패턴으로 갈까요? 네, 비슷한 패턴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폐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밸류를 미리 땡겨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태양광 쪽은 실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모듈 쪽 생산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에너지솔루션 1분기, 2분기 전부 다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오면서 향후에 미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의 거대한 축들이 지금 전부 다 태양광에 집중을 하고 있다. 물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풍력으로도 분산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설 이런 것들 완공해서 가고 있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여전히 뭐 이런 섹터들은 시장과 무관한 우상향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이격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 한 21선 정도 열어놓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레이크머티리얼즈 이런 쪽들은 한 11선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의 비중이 거의 100%입니다. 하나솔루션보다 태양광에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소재가 한 57%를 차지하지만 이런 부분의 비중들이 줄어들면서 태양광 쪽이 워낙에 크게 시장이 열리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기존의 LED 사업 부문을 제치고 매출 비중 2위로 올라서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밸류를 상향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 또 약간 조정받는 것 같이 보였는데 네. 다시 또 힘을 내서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시장과 워낙에 무관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실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주가도 같이 당연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사기가 어려워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과연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쪽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쵸. 거기다가 LNG 수요 이런 것들 촉발되면서 또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난방유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원전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약간은 폐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가 다시 이걸 재가동할 수밖에 없고 신규 원전의 건설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그쵸.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원을 다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이건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뭐 연준 강한 긴축 기조 이어지겠지만 갈 것은 간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어쨌든 뭐 이 태양광 관련 주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또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결국에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처럼 모듈 비중 거의 100%인 회사도 있고 그 밑으로 이제 S에너지라든가 이런 회사도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이죠. 미국 쪽에서 이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해서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네네. 거기다 실질적으로 생산에서부터 모듈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 과정에 걸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메이드 인 USA에 대해서요. 그런 쪽에 가장 지금 잘 맞아떨어지는 업체가 바로 하나솔루션이죠. 네.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 1.7기가와트 정도를 조지아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체 미국 내에서 전체 모듈 생산량 중에서 27%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세액공제 혜택을 더 준다라고 하니까 이 기업 입장에선 증설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쵸. 이런 기회에 증설해서 바로 1위 사업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다가 1.7에다가 1.4기가와트를 증설하게 돼요. 그럼 3.1기가와트로 미국 내에선 단연코 독보적인 1위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한 2,5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공제 혜택만도 엄청난 거죠. 그렇네요. 지금의 어떤 환율 효과 때문에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런 쪽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듈 와트당 한 7센트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어떤 세액공제의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붙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5년도가 되면은 3.1기가와트에서 12기가와트까지 생산량이 증대될 예정이에요. 그만큼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우리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아직까지는 태양광 모듈 매출 비중이 50% 정도예요. 나머진 케미칼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케미칼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폭발적인 태양광 부문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네. 완벽하게 어떤 밸류를 태양광 쪽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점점 더 변모해 갈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하나솔루션도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은 좀 사기 어렵지만 그래도 네. 한 21선 정도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5만 6천 원 부근이 5만 원 정도 되네요. 현재가에서 5만 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일단 1차적으로 잡겠는데 그 전에 5만 8천 원에 좀 저항대가 센 게 있어요. 네. 그거 돌파 확인하고 6만 5천 원까지는 홀딩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역시 살펴봐야 된다. 어제, 오늘, 뭐 이번 주 시장을 확인을 해보면 시장이 완전히 다시 그전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라 태조 이방원이 더 공고하다라는 것을 다시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시장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종목 중에서도 하나솔루션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사용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